안녕하십니까, 홍준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표준협회 연구원들하고 한양대학교 연구원들하고 지난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여러분들 설문으로 좀 귀찮게 해드리기도 했고 이 성숙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생과 고민을 하면서 오늘 그 결실을 맺는 날이고 우리 연구원들은 굉장히 고된 이 일을 털어낸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인력개발 HR 시스템의 성숙도 조사는 한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그 창의인재개발학과 공동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협회 연구원들하고 지속적인 그 대화와 고민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설문 의견을 구해서 나름대로의 저희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는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차기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성숙된 성숙도 모형을 발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HRD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하고 있고 네, 이 한양대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2015년도에 한양대학교로 복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한 3년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대한민국에서 HRD를 하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멀지 않게는 우리 집 아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우리 집 아들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기 쉽지 않겠다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회사에 가서 이 조직에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이끄는 우리 조직원들이 쉽지 않겠다 그 조직원들 말 안 듣는 조직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창의성을 길러야 되는 우리 HR 담당자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 우리 홍남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연관이 있는데 이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해보는 그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성숙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우리 현재 위치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드린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면서 즐거운 HR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성숙도 모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이 성숙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앵프라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앵프라메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HRD 이 실태조사라는 이름하에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 컨설팅 회사에서 HRD 기본 역량조사 실태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고 유사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성숙도라는 거 우리가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이 성숙도라는 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 끝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명분과 과정 또는 내용과 형식 또는 어떤 실리와 명분을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두 명의 충신이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고 이 왕이라는 사람을 보필해야 되는 거며 이 국민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 이제 살고 있는 같이 민족을 보존해야 된다는 목적은 동일한데 방법이 상당히 다르죠. 한 명은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대의 명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존심
이 국민의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죽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되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HRD를 위해서, 조직의 HRD를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가요?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이 과정, 이 실리를 추구하는 것과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명분은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다수의 실태조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고민은 너희들이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숙도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피나미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성장을 통해서 미래에는 이 HRD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까지 한번 접근해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태조사에는 기본적인 HRD 이 담당자들의 필수 역량과 대한민국의 HRD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너희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HRD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지원과 금전적인 후원과 환경과 제공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실태, 현상에 대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두었다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성숙도 모형의 기본에 깔려있는 것은 기초적인 역량입니다. 기초적인 역량인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역량 플러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HRD 활동, HRD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HRD 활동,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활동. 세 번째는 HRD 활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결과, 성과겠죠. 성과인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성과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성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HRD 활동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명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명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기업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전 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애매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좀 지나가야지 알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생존의 위협은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HRD 실태조사를 하고 HRD 성숙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HRD 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또는 HRD 담당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럼 성과, 단기 성과를 낸다고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도 그 회사가 그 다음날 살아남지 못할지 전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날 것인가. 지속적으로 날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가. 이 지속적인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HRD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조직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도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 두 가지가
기존에 있는 실태조사하고 가장 차별화되어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재미가 없고 이 보고 연구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 발표는 연구 보고서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발표를 논문 발표를 하고 논문을 디펜스를 하고 학술대회에 가면 모든 교수님들이 대중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구를 자기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연구 보고서 발표들이 가장 재미없는 보고서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들으면 한 내년 이맘때쯤에 또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매일 그걸 하고 삽니다. 매일 그런 걸 보고 살고 어저께 학생이 논문을 갖고 왔는데 299페이지를 넘어요. 299페이지는 본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거기에 이제 참고문헌을 보니까 40장이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 실험에 대한 설문지를 봤더니 한 60장이 붙어있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시고 살아있는 일을 하시는데 저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살아있는 논문을 학생들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데 오늘 좀 재미없더라도 제가 원래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이 상황이 이러니 만큼 우리 공부한다는 전제로 이 성숙도 모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요? 좋으시죠? 나름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공학 전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봤는데 이거 보시면 바퀴입니다. 바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 오시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데 동력이 되었던 바퀴입니다. 바퀴가 만들어지는 건 기원전 350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갖고 오신 여성분들이면 작고 예쁘고 조그맣지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과 남성분들은 이 컴퓨터, 이 가방에 나오게 된 시기는 고대 이집트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는 1970년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정에서 뭔가 일하다 보면은 HR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냥 언젠가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언젠가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이 앵프라멘스라는 작지만 미묘한 차이, 극명한 차이,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차이를 이끌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기원전 3500년 전에 나와있고 고대 이집트 시대에 나와있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날마다 사용하는 이 물건들이 두 개가 합쳐진 거는 거의 3, 40년, 50여 년, 100여 년이 채 안 된다는 부분을 고민해 볼 때 HRD도 우리가 당연히 뭔가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우리가 같이 한다 그러면 연결을 지어 산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성숙도 모형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HRD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이 단절된 이 세그먼트에 너무 지나친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이 각 영역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절되어 있지만 물론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뭐 이 연결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운영, 노력, 활동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후반부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이 모형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으며 이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는데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네 가지의 기본 역량, 그 다음에 운영 역량, 성과 역량,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 네 가지의 하나의 팩트,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지속성, 뭐에 대한 지속성이냐, 결과에 대한 지속성. 두 번째, 합리적 소홀성. 뭔가 일을 잘하는데 합리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적 도덕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 지속성, 결과에 대한 지속성이고, 이 합리적 소홀성이고, 윤리적 도덕성인데, 하나는 개인, 두 번째는 과정, 세 번째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인 사고에 기반된 게 아니고 이 사회 통념에 반하게 되거나 조직의 통념에, 비전에 반하게 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 대의 명분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성을 통해서 개인이 역량을 습득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윤리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합리적인 수월성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결과 관리, 결과 성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는 기업에도 윤리가 있고 개인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좀 다릅니다. 밑에 개인적인 윤리는 어떤 이제 통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었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윤리는 제도적인 것, 이 규범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념적으로 이 회사가 갖춰야 되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강압성이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조직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윤리에 초점을 두었는데 두 가지가 대동소이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HRD가 해야 되는 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HRD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의식, 윤리적 도덕성이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세웠고, 그 두 개,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과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의식,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과정에 합리적 수월성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이냐? HRD 활동을 하는데 운영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뭔가 제도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하는 운영과 과정에 HRD 활동이 곧 개인과 기업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데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쁘게 만들어 봤는데 똑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지속성과 과정에 대한 합리적 수월성,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 도덕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HR 활동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숙한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절에 깔려있는 것은 개인의 인식과 윤리적 인식과 기본적인 역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벨은 운영 성숙도와 성과 성숙도라고 해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혹은 퇴근하고 나서도 혹은 주말에서도 하는 이 운영한 HR 활동을 기획하고 딜리버리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HR 운영에 대한 성숙도. 세 번째는 운영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학습 전이라든지 조직문화 창출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성과 성숙도.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기본적인 개인의 성숙도, HR 활동에 대한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HRD의 가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실무적이기도 하면서 내용적인 측면도 갖추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이 명분을 세울 수 있는 HRD가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가치까지 세울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레벨로, 그리고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이 비전하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성숙도, 개인이 갖춰야 되는 인식과 역량 두 가지인데, 조금 인식 자체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윤리 태도 몰입이라는 부분인데, 윤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도를 몰입으로 이끌 수 있는 HR 담당자로서의 뭐 일종의 근성이 있느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제 의욕이 있느냐,
그런데 그 의욕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맞는 도덕성을 갖춘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은 뭐 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통역량, 기초, 전문 역량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공통역량이라고 뽑아낸 부분은 기본적으로 HRD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HRD 담당자 측면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사회, 이 조직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통 역량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벨을 보면은 운영 능력인데, 운영 성숙도인데, 기획, 운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은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활동들, 운영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운영은 우리가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얼마나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느냐, 저희가 받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 세 번째 성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 평가 측정을 하고 있느냐, HRD 활동 자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 레벨에서는 이 성과 성숙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HRD 실태 조사를 보면은 여기 위에 부분에 있는 조직의 성과, 이 합치라고 불리우는 러닝 트랜스퍼, 배운 것을 얼마나 조직원들이 써먹었느냐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의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래 성과라는 부분을 두었고, 조직이 성과를 내고 HRD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에 대한 지속성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래 성과는 무엇이냐 하면 조직 문화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HRD 활동을 해서 나오는 성과는 아닐 수 있겠으나, HRD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HRD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에 대한 미래 성과, 미래 전략에 대한 성과 성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 제도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HRD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재들이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몰입해서 하는 HRD 담당자들이 합리적인 수월성을 통해서 HRD 활동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성숙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제도적인, 윤리적인 성숙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인데 거꾸로 가겠습니다. 총 478개,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을 하였지만 뭐 이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아마 내년에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의 2배, 그리고 1.5배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웹 기반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고요. 상당히 많은 수에 계신 여러분들이 HRD 담당자이기 때문에 설문 응답에 대한 요청, 이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거일은 총 27일인데 중간에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휴가를 많이 가셔갖고 데이터 수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공공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이 정부의 부처에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 둘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본 연구의 가장 특이점 중에 하나인 밖에서 HRD 활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 대상을 HRD 담당자한테도 얻었고, BHRD 담당자한테도 데이터를 수거해서 굉장히 재미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 PHRD 담당자겠죠.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HRD 성숙도, 실태 및 성숙도 조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용 탈환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번 정도 그 표준협회의 그 담당자들하고 저희 한양대 연구원들, 그 다음에 인천대학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걷고 나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요인 분석을 통해서 모형 구성이 타당한지를 확인을 했고, 데이터 수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내적 일관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 아카데믹한 연구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신뢰 있고 타당한 결과를 제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 HRD 성숙도, 업종, 조직 규모별, 직위, 근속 연수, HRD 담당자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른 결과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고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받으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 응답에 어떤 패턴, 업종이건 근무연소건 근속연수건 직위건 기업의 종류건 기업의 규모건 간에 대동소이하게 나온 데이터의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 성숙도 레벨은 상당히 높습니다. 운영 성숙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조직 성과 지금 현재에 대한 성과는 조금 높을 수 있으나 비교적으로 미래에 대한 성과, 조직 문화에 관련된 성과 관리 시스템은 낮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가치에 대한 성숙도는 상당히 높게 응답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HRD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구나,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았고 기본적인 성숙도도 인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가장 높은 편인데 그거에 대한 역량은 조금 떨어지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높게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골 세팅 자체가 이제 약간 높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 인식 수준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고 이 운영 성숙도 측면에서는 성과 관리 부분이 조금 이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업종별 HRD 성숙도를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지금 공공업이라고 불리우는 공공기관과 이 정부기관의 HRD 성숙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업을 추구하는 공공사업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표준협회도 공공업에 해당되는 저희 카테고리였습니다. 지금 성숙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치 성숙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별 HR 성숙도 구성 요인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식과 역량, 기본 성숙도 인식과 역량도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그래프와 대동통이합니다. 인식이 약간 높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떨어지면서 운영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성과 성숙도, 그 다음에 가치 성숙도에서 이 점핑업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재밌게 보시면은 운영 관리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떨어져서 나오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기획은 잘하는 거죠. 우리가 기획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획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고 여기 성과에 대한 성숙도를 보시면은 조직의 성과, 기본적인 지금 HRD 활동 자체에 대한 성과는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과 부분은 조직 성과에 비해서 지금 모든 네 개의 카테고리가 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이걸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HRD 활동을 통해서 피지컬한 결과,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이 평가는 성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거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만족도는 사람들이 이제 끝에 하시잖아요. 8시간 교육하면 5시에 집에 가야 되는데 한 4시 50분쯤 나눠줍니다. 빨리 찍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 굉장히 높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 문화, 이러한 우리가 HR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조직 이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문화는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전략적인 성과 지원 체제에 대해서는 낮은 이제 그 응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저희 특이한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직 규모별, 회사가 얼마나 크느냐, 회사의 그 조직원들이 얼마나 많으냐, 조직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 규모별 HR 성숙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대기업이 가장 성숙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가장 낮은 차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두 개 나눠본 겁니다. 기본성 숙도의 두 개, 운영성 숙도의 세 개, 성과성 숙도의 두 개, 그 다음에 가치성 숙도. 여기도 대동성이야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직의 성과, 성과 부분은 우리가 활동에 대한 성과는 지금 성숙되어 있다. 근데 미래지향적인 성과, 조직문화나 글로벌이나 경쟁 우위에 대한 이 성숙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기획관리, 기획관리는 이 두 개의 업체는 공기업이랑 이제 중견, 중소기업은 기획은 잘하는데 운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재밌게도 대기업은 기획했던 것보다 운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기획보다는 운영 성숙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 많이 주셔서 중견 기업에서 잘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기면을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사원급도 있고 대리 과장급도 계실 거고 차장, 본부장, 팀장급도 계실 거고 임원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차장님들의 차장 부장급들의 성숙도가 다 높아요. 기본 성숙도, 운영 성숙도, 성과 성숙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임원분들이 느끼는 성숙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다 낮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도 없고 운영도 잘 못하고 성과도 잘 관리를 못하는데 가치에 대한 성숙도를 굉장히 높아요. 임원분들이. 이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누구보다 높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임원분들이 우리는 이런 HR들이 하고 있어. 이렇게 성숙되어 있어. 이거 굉장히 재미난 패턴이고, 저기 보시면은 사원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막 입사하신 우리 사원들도 상당히 높은데, 대리 과장급 되면 조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직장인 친구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3년 내지 5년 내지 한 6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매너리즘도 생기게 되는 거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고, 이 직무군, 직장인 직무군이 이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이나 이제 운영, 성과가 떨어졌는데, 임원분들이 느끼는 이 운영 성숙도 중에 운영 관리 및 성과 관리를 보면은 굉장히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임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는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성과 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임원분들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에 대한 성과는 수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에 대한 성과는 높으나 미래지향적인 성과는 전부 다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속연수를 보면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전부 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부 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가장 회사에서 주축이 돼서 HRD 활동을 끌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성숙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분들의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성숙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HRD 이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들이 실무진들이고 그들이 대한민국 HRD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나 운영은 잘 못하는데 성과는 뭐 잘한다라고, 잘 나온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현재 자체에 대한 지금 HR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성숙도는 높으나 이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지속적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편인데, 자, 우리는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밖에서 봤을 때는 잘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현저하게 이 네 개의 레벨, 기본적인 역량이나 인식에 대한 성숙도, HRD 운영에 대한 성숙도, 성과에 대한 성숙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에 대한 성숙도 모두 우리는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데, HRD 담당자들이 봤을 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생들이죠.
우리들의 고객들이 봤을 때는 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 뭐 그 차이가 그렇게 아주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습니다. 이 차이의 갭이. 그런데 그렇게 큰 점수별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노력을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요거는 이제 알기 쉽게 과학을 해보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업종과, 대상자와 근무 연수와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조직 레벨,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레벨, 본인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과 우리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디비주얼과 조직 레벨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과정, HRD 운영 자체는 성숙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응답 패턴을 보였습니다. 업종별을 보면은 공공업 부분은 모든 레벨에서 높은 HRD 성숙도를 보였고, 조직 규모를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숙도 면을 보였고, GB를 보면은 뭐 차장 부장급은 가장 높은 HRD 성숙도로 대리 과장은 가장 낮은 HRD 성숙도를 보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분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느낄 때 우리 조직원들은 우리 HR 활동은 우리 회사는 이런 그들의 인식이지 그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속 연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에서 5년, 10년 미만 지금 대한민국 HRD를 담당하고 계셔야 되는, 이끌고 나가셔야 되는 이 실무자들이 성숙도를 좀 낮게 인지하고 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하려고 하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다 HRD 담당 여부에 따라서 조금 우리는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은 기업 가치, 인식, 역량, 요 HR 성숙도, 요 기준점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것, 가치 성숙도와 기본 성숙도는 대부분 기업에서 우리 성숙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고, 성과 성숙도와 이 운영 성숙도,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강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본 성숙도에서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가, 본인이 속해 있는 직급이 여기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실 분들은, 여기에 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균일하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치 성숙도에서도 우리 기업이 여기에, 나는 대기업이고 임원이고 3년에서 5년 미만에 있는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이 직급에 있는 분들보다 가치 성숙도를 높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인 거고, 자,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공공업은 기획, 제조업 공기업 3년 미만 운영, 제조업 서비스 공기업 3년 미만 10년 이상,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좀 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낮게 인식하고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HR의 성숙도 부분에서 조직의 성과, 특히 미래지향적인 성과, 성과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문화라든지 경쟁 우위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HRD의 위기, 약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운영, 성과, 가치 이 네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담당자들의 인식 역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원을 보면은 HRD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은 높으나 그거에 따라갈 수 있는 이 행동, 이 실제적으로 업무 역량, 업무 능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팀, 실무자의 성숙도, HRD 활동을 담당해야 되는 3년에서 5년 차, 5년에서 10년 차 미만,
그다음에 대리급들, 과장급들, 차장급들 분들의 이 성숙도 인식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임원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고 느낍니다. 다 못하는데 성과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들이 성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는 사실 이 팀장 이상급의 임원분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원분들도 실제적으로 HR 활동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계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결과, 현재의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결과가 잘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HRD 활동을 통해서 이끌어낸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조직 문화적인, 환경적인, 제도적인, 인프라적으로 뭔가 구현이 될 수 있는 미래 전략적인 성과 관리에 역량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해주신 송지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